자, 밥 먹으러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 했는데 묶고 더블로 가고. 아. 두 개가 됐네. 야. 우와. 와, 대박이다. 그럼 저는 그 이태리 전통 까르보나라를 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까르보나라를 여기서 만들게요.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불 끄기 시작하나요? 얍, 얍. 잠시만요. 거기다가 소금 좀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더 넣으셔야 돼요. 이게 짤 정도로. 어, 그래? 나 이 정도, 나 이 정도만 넣는데. 됐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넣어야지. 됐습니다. 올리브유 좀 주세요. 올리브유요? 이거? 면이 달라붙지 않게. 됐습니다. 어우, 맛있는데. 어우. 베이컨. 이야. 아. 아, 다진 마늘. 좋아. 이야. 네, 잘. 이야. 와, 기가 막히네. 어, 마늘 향이 좋은데? 오우. 아, 냄새 너무 좋다. 오케이. 오. 와우. 와, 미쳤네. 그대의 힘이 필요합니다. 응. 뭔데요? 자, 여기. 계란이 있잖아요. 노른자를 살려놓고 왔어. 그런 다음에 물통 있죠. 네. 좋아. 아 노른자만 쏙 이렇게. 어, 그렇게 하세요. 여덟 개요. 여덟 개. 여덟 개. 7분. 아 귀여워. 자, 우리 마지막 섞어주세요. 어떻게 그냥 젓가락으로 막 섞으면 되나요? 네. 오, 뭔가 그럴 듯한데? 우와. 나이스. 네, 그 한 번만 맛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딱 그 면발이 쫄깃쫄깃 안에 심지가 살짝 있어야 됩니다. 네, 굳은 심지가 있어야 돼요. 심술 굳은. 이거세요? 어?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건져줄게. 올려주세요. 어? 여기 바로. 오. 와. 흔히 만들어간 까르보나라. 오케이. 와, 난리 났다. 와. 이게 그 이태리 전통 까르보나라는 노른자만 이용해서 만들어요. 어, 갑자기 그리고 이 지금 있는 열기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익어버리기 때문에. 와우.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야. 대박이다. 와. 와. 한번 그냥 먹어봐. 와. 베이컨이랑 같이 무조건 드세요. 베이컨이랑 같이. 아,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맛있는데요? 다행입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는 뭐 그런 거 소스 없이 이걸로만 만들었다는 게 신기하네. 잘 만들었는데? 어, 훌륭한데? 좋았어. 보나라 보나라 아주 보나. 아, 자 등갈비찜. 그 등갈비찜 좀. 오우. 어, 양 많어. 다 올려요 그냥. 어.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숙주를 얹는다. 위에다가 소스 얹어요. 아, 이야. 아, 숙주가 또 이렇게 활용되네. 그렇죠. 우와. 와. 어. 야, 근데 숙주 향이 어, 냄새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 자.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아, 먹어 봅시다. 먹어 봅시다. 야.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장난 아니야. 엄청 맛있는데? 아우. 엄청 맛있는데? 와.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김치찜 진짜 오랜만이다. 야. 맛있어. 아, 근데 이거 진짜 매콤하다. 와, 매콤한데 계속 당겨야지.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딱이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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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맛있어. 야. 진짜 맛있어. 나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 등뼈찜 제일 맛있어. 나도 그래. 진짜 제일 맛있어. 어. 와. 아니, 난 정말 신기한 게 까르보나라랑 잘 어울리지. 궁합이에요. 너무 궁합. 잘 어울리죠. 신기할 정도로 잘 어울려. 궁합이요, 궁합.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3종. 와. 와. 아니 좀 맵잖아. 이거 먹으면 맵 잡아줘. 한번 잡아주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와 이거 맛있네. 등갈비찜이 또 매울 때는 사실 계란찜이 국룰이거든요. 저는 계란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찜을 할 수가 있구나. 그렇죠. 아 잘한다. 계란찜? 어? 계란찜. 이렇게 멋있게 떨어뜨린다요. 좋아 좋아 좋아. 오. 계란찜? 형? 계란찜. 설탕 조금. 하나 둘 셋 넷. 네 노른자 두 개 꺼져. 얘가 살짝. 그러니까 안 타는 거. 기가 막힌 구나. 이 끝에 눌러붙지 않도록. 그렇죠. 아 잘한다. 아. 계란찜도 완성. 아 진짜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탱글탱글하지? 형 이거 식당에서 파는 거 아니에요? 어 맛있다. 아 감사합니다. 그거 진짜 맛있다는 얘긴데. 또 봐. 아. 맛있어 맛있어. 계란찜 맛있다. 이거 먹다 계란찜 먹으니까 진짜 딱이었다. 아. 더 맛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매콤하다. 와 이거 맛있네. 아 근데 진짜 맛있어. 맛있어. 오 이면 아 나 내일 촬영인데 어떡해. 아니 혜진아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 맛있게 먹으면 쪄요. 현실적이었네. 어, 맛있게 먹으면 찌더라고. 그냥 티적인 발언이었어요. F 아닌데? 정말 고마운 사람 정말 따뜻한 사람 아 감사합니다. 제 움직이는 러버동 뭐야? 우와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얘 바로 세워도 뒤집어지네. 젖어 쏙 젖어 쏙. 오. 자, 화이팅! 네, 최고 야구였어. 정말 최고 야구였어. 와. 와. 진솔한 얘기 해야 될 것 같고. 시연이가 뭐, 왜 나를. 왜, 왜? 아니, 뭐 속상한 거 있나? 아니, 난.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다. 부담스러웠다. 나? 진짜로? 아니, 혜진이 형이? 왜 애한테 부담을 주고 나 잠깐 나 잠깐만 잠깐 뭐 언제 부담됐어? 오케이 부담스러워. 활동은 뭐 10년을 했지만 얘는 완전 진짜 새내기거든요. 성격상 그냥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걸 좋아하지 뭔가를 막 억지로 팍 하려고 하면 티가 굉장히 나고 그 되게 못 견뎌하는 성격. 근데 방송을 하다가 혜진이 형이랑 딱 마주치잖아. 그러면 그 눈빛을 보면 뭔가를 갈구해. 갈구해? 솔직히 있잖아요. 그 눈빛 알지? 아니 끌어내고 싶어. 그치 그치 그치. 그 눈빛이 있었어. 알지. 너가 지금 딱
너가 나설 차례야. 너가 나가 서면 지금 너무 좋을 거야. 어, 딱 이런 거지. 어. 근데 얘는 저 굳이 지금 많이 근데 또 막상 시키면 어. 전요? 이러면서 또 해. 그러니까 하니까 어, 이게 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로 편해지고 좋아졌어. 아. 자, 뭐라고 해 가지고. 뭐라고 해? 이렇게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 아니 이제 편해졌다네. 나 1순위로 바뀌었어. 아, 편해졌다네. 나 1순위로 바뀌었어. 나 생각나는 거 있어. 어, 이거 터졌다. 어? 어. 난 수현이. 수현이? 왜요? 어. 나도 이거 궁금한 거야. 쉴 때 연락하면 별로 안 좋아해? 연락하면 안 좋아하냐고? 수현이가? 아, 수현이가 안 받아. 카톡이 내가 봤을 때 3일 차서야. 가면 뭐 요새가 하루 있다가 오기도 하고. 어제 일이에요. 이틀 전에 오후 1시에 그 F4 단체방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게 있는데 숫자 1이 계속 안 없어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어. 그 전전날 오후 1시 40분에 채팅이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어. 어제 오후 4시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일부러 안 보는 거 되게 크다. 하루가 넘고 3시간 뒤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수현이 형 죽었어? 이 형 뭐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니 나 이거 얘기 많이 들었었어. 그래서 그 궁금해. 민수랑은 뭐 만나가지고 뭐 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연락을 안 받으면 집으로 찾아오니까 걔는 집으로 가면 돼? 아니, 네? 아니 좀 형들이 좀 불편해?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아. 저는 일할 때 확 쏟았다가 혼자 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그 혼자만의 사색을 굉장히 잘 해요. 그 혼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시간을 좀 보내기 때문에 쉴 때는 잠이 진짜 많아요. 잠이 진짜 동면 중이다? 네, 잠이 진짜 많아요. 못 받았으면 그건 거의 99%의 확률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콜백을 해줘야 돼. 그쵸, 콜백을 해야죠. 어. 안 하잖아. 그걸 안 하죠. 어. 그걸 안 하죠. 어. 못했네. 그 궁금해졌어. 시현이의 핸드폰 좀 가지고 와줘요. 거기에 카톡이 몇 개가 남아있을지. 왜 이런 거 왜 해? 수백 개 남아있는 거 아니야? 수백 개?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하다. 나도 봐야 되는데. 아니 우리 멤버들이 무슨 껌도 아니고 씻고 그래. 일단 열기만 해. 열어. 열기만. 자, 47. 와. 많은 거야? 저, 장난 아니다 진짜. 다들 이 정도. 있지 않아? 내 기준에서는 엄청 많은 거야. 나 없어. 나는 다 확인해. 나도 1이라도 떠 있는 거 찝찝해가지고 나 확인해. 나 오면은 다 바로 답장해줘 나는. 나는 바로. 자 일단 보면 MZ방. 네. 어 거기 아직 안 읽었어. 이거는 그 시간 그 촬영 시간이니까. 너 어떤 계속... 내용이 와 있는지 모르지. 재밌어. 한번 봐봐. 아 이제 풀렸어. 나는 궁금한 거 풀었어. 일단 보면은 태진이가 우리한테 항상 그러잖아요. 야, 뭐 밥 한번 먹어요 그랬는데 맨날 현호만 챙겨주는 거야. 어, 현호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현호가 뭐 태진이 형이랑 술 먹었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된 거야? 한번 먹어도 한 15번 먹은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걔는 전 세계 사람들 다 지 친구예요. 그래? 사실 나도 한 번 언제였지? 태진이 집 앞에까지만 가본 적 있었어. 집 앞에. 집 앞에. 저도 집 앞에는 가본 적 앞에까지. 나도 집 앞에 한 번 가봤어. 집 앞에. 짝사랑이야 뭐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들어갔지. 연습. 맞아. 연습 때문에 태진이네 가서 내가 이제 얘기했고 또 만나서 같이 움직인 적은 있었었거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이거 촬영 끝나고 집에 가면 차 안에서 다. 제대로 힐링이다.